하늘이 분노하잖아, 하늘이! 어? 하늘이 분노하잖아, 하늘이! 어? 이틀 전부터 공부한 거 카톡에 안 올리기 시작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쌓이고 쌓여서? 네. 그냥 계속 뭔가 밀리니까 할 것도 너무... 뭐가 밀렸어? 뭐가? 그 홈대잡도 약간 밀리고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촉박하고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게 막 못 견딜 만큼 압박감이 심하고 막 그랬어요? 네, 약간 고등학교 1학년 초반? 중학교 3학년? 그때도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그게 잘하던 그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너는 그러니까 남들의 기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가 보다. 네. 그치? 네. 그래도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 시험까지는 네.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 있다 없다.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 있다 없다. 그거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도 많은 사람들과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거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을 받던 아니던 못 받아. 지금 너 수투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3등급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못 받더라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완주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메뉴에 각서 이렇게 쓰고 정승재 생선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매일매일 검사를 받을 것이며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뭐를 걸 수 있니? 너 가진 게 뭐 있니? 가진 거요? 어. 없는데. 가진 걸 걸자. 자, 저는 일주일 동안 승재쌤이 시키는 공부를 성실히 하고 이를 어길 시 각 교신의 모든 굿즈를 승재쌤께 반납하고 탈덕하겠습니다. 박효신의 모든 것. 그리고 뇌 속에서도 박효신이라는 분을 잊겠다. 너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붙였고요. 저기 있는 거 절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엑스 4제곱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원의 교점에 X좌표겠지. 복습. 지수로 복습하고 오늘 하루 지킬 거는 삼각함수 4, 5, 6강 듣고 오늘은 10월 11일 마지막 날이고 그래도 내일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했고 시험지 위에 OMR 이 올렸는데.